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 박승규입니다. 김희찬입니다.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클럽하우스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희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예. 있습니다. 아, 앞으로 가야 돼요? 네. 야, 형이 찍을까? 네. 딱히 소개해드릴 게 없는데 저기 안마의자. 저기 이제 안마의자 이제 선수들이 좀 몸이 피곤할 때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죠? 네, TV도. TV 예, 네, TV 네 개. 있습니다. 이게 시합을 끝나면 이제 저희 거. 다른 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틀어가지고 보는데요. 더러운 거죠? 아 지금 비시즌이라 네, 좀 더럽네요. 시즌은 매우 깨끗한데 저요? 저는 네, 전 아니요 김지찬 제가 봤는데요. 아, 진짜 정리 안 한 거예요. 아, 이거 이게 정리된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이게 정리가 된 거고요. 아니, 진짜 지금, 더러워요 원래는. 지금 얘랑 저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아, 쉬워가지고. 아 정리 잘한 척하지 마. 형 방을 한번 공개했어야 되는데. 형 지금 방 공개했지. 형 집. 형들은 거의 다 깔끔하시고 그런데. 저거 뭐지? 저 사우나 한번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세면대 세 개나 무려. 렌즈 낄 때 아주 편안하죠. 어 여기 사우나. 관직 사우나. 여기가 시즌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네, 한 번도 저는 안 써봤어요. 네. 저도 한 번도 안 들어가봐가지고. 불 켜고 여기서 아마 전원 누르고 뭐 하면 될 거예요 아마. 네. 위에 형들은 자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냉장들도 많이. 여기는 사우나. 여긴 냉탕. 냉탕과 온탕인데 지찬이 냉탕을 절대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요? 네 아니죠. 그리고 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씻을 때가 샴푸랑 몸 닦는 거 이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주 좋아요. 네. 아 형이 제일 좋아하는 뭐 스매실로. 아 자 시즌 때는 잘 이용 시즌 때는 지찬이가 가장 많이 이용하죠. 아 저는 지찬이 약간 뺀질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만 하면 일로 들어가요. 쉬는 거예요 시합 전에. 예 루틴 하신 루틴이죠. 자 여기가 스매실입니다. 명상실 앤 스매실인데 지찬이 자리 지찬이가 항상 이용하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지저분하죠? 제가 안 한 거예요? 뭐 깨끗해졌는데? 지찬이는 제가 먹고 잘 안 치우거든요. 형 저거 뭐예요? 어? 저건 나도 몰라. 오줌 왜 살았어? 제가 실수 지렸나 봅니다. 원래 저희가 같이 심심하면 앉아있던 이 2번 방인데? 네 2번 방인데 김지찬 거. 아 이건 제가 입고 여기다 놨네요. 미안하다. 어쩐지 그 형 롱패딩도 없어졌다 했는데 여기 있었더라고. 어 그거 다 형이 추워서 다 입고 다 했지. 여기는 이제 배트 보관실 가는 길인데요. 아 보지 마라. 네 이렇게 배트도 보관하고 도구를 지금 비시즌에는 여기다 넣어서 분실되지 않게 여기다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지찬 도구 가방 있네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배트. 이야 배트가 맨날 이렇게 많으면서 왜 저한테 달라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다 쓰잖아요 어차피. 너 거는 안 맞아요. 자욱이 형 겁니다 이게 다.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부러진 거. 요거는 제 가방이랑 도우 가방. 아니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온도가 맞춰져 있어서 배트가 무게가 변하지 않게 이렇게 놓으면 항상 같은 무게를 유지하려고 여기다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비신이라 운동할 때마다 애들이랑 친구랑 저희가 물병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운동할 때 먹는 프로틴이랑 많은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먹어가지고 비신이랑 없어요. 먹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트레이너쌤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편합니다. 이게 사실 잘 지켜지진 않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잘 지키려고 하는. 네 운동하기 정말 편하고요. 운동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운동 자주 하나요? 아, 저 지금 매일 하고 있죠. 여기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랑 같이. 저는 부산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숙소에서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취 시작. 여기는 이제 물리치료실.
이제 선수들이 몸이 좀 불편할 때 이렇게 트레이너쌤들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산소통 전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게 비싸대 이게. 그래요? 응. 얼마인데요? 난 몰라 들었어. 오늘 승환 선배님이랑 태인이랑 자욱이 형 막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뭐 이게 열치료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불펜 좋죠? 불펜은 이제 야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마운드에서 피칭을 해보고 싶은 지찬이가 또 왕년에 투수 출신으로서 이제 사이드 투수 출신으로서 이제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창구는 이제 저희를 위해서 땅 관리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고등학생 때 이제 졸업하고 처음 왔는데 그라운드가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와, 모래가 그렇게 고운지도 몰랐고 불펜 네 개질입니다. 여기서 이제 투수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상황이 되면 이제 옆에서 이제 분주해지시죠. 여기 되게 좁다. 제키가 컸네. 어, 야 머리 다냐? 컸는데. 그거 거짓말하지 마. 진짜 이거. 아, 전화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아, 여기 전화기는 이제 더그아웃에서 이제 투수 코치님이 이제 뭐 여기 뭐 투수 준비하라 하면은 저기서 딱 걸면 여기서 띠리리리 울리면서 딱 받고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누구 풀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진짜 야수라면 누구나 이 마운드를 한 번씩 밟고 싶죠. 지찬이가 아마 이 욕심이 가장 강하지 않나. 자기가 사이드 투수로서 형. 이제 손장난을 잘 친다는 제가 형.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서. 지찬이요? 형이 맨날 투수했다고 막. 저는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마운드를 좀 많이 밟아봤는데 야 진짜 오늘따라 야, 더 멀어 보인다. 야 우리 아름다운 그라운드 이겁니다. 그냥 정말 좋아요.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잔디가 진짜 좋아요. 진짜 시즌 때 보면은 잔디가 이쁘게 빼곡빼곡하게 있어가지고 무슨 생각하세요? 내년에 올해구나. 올해 예, 올해 좀 더 좋은 모습 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운동할 때 펜스 한 번씩 타고 올라가는 거 연습한 거예요. 이 발자국이 제가 아니 혹시 모르니까 저도 일단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제가 사복을 입어가지고 제가 이거 요즘 좀 잘하거든요. 연습해가지고 예 저도 이제 투수한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야 카메라 들고 있는 김지찬이 야 머리 또 귀엽게 잘랐죠? 좋아요? 저랑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요. 전 좋아가지고 형이 여기 잡아서 다음은 어디죠? 식당. 저희가 이제 항상 밥을 먹는 식당. 맛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 이게 메뉴가 주 종목이 좀 달라요. 여기는 국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채 케일 막 이런 거 이 믹서기 같이 이제 갈아 드시는 분도 계시고 프로틴 음료랑 요거는 제빙기 작은 거 음료 담을 때 이거는 아이싱 할 때 아주 곱게 됐습니다, 어른이.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여기서 손 항상 씻고 쟁반을 딱 들고 그릇 딱 들고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야 지찬아 앞에 뭐 있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찬이 항상 형 불고기 약간 이런 식. 진짜 음식이 엄청 많거든요. 막 스테이크도 맨날 나오고 진짜 맛있는 게 많은데 뭐 형 계란 제가 한창 이제 몸을 좀 키우려고 계란을 여기 점심에 와서 한 8개씩 먹고 그랬는데 옆에서 이거를 진짜 안 쉬어요 안 쉬어. 밥 먹는데 체할 뻔했어요 진짜로. 그러고 맨날 제가 항상 방구는 지찬이 방가스 꼈거든요. 맛집이에요 맛집. 여기는 음료수랑 우유랑 얼음이랑 채워져 있고 여기는 샐러드 그리고 여긴 과일. 제가 과일도 진짜 좋아해서 항상 들어오면 과일 먼저 먹고 밥을 먹거든요. 여기가 이제 감독님, 코치님, 코치님분들 자리. TV로는 또 꼭 야구를 봅니다. 야, 예, 저희가 액자도 하나 걸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죠. 저희 미팅하는데
원래 이 책상이 다 깔려 있고 의자 다 깔려 있고 저 앞에서 이제 전력 분석원 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거 해가지고 저 시합 전에 항상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그걸 계속 고민하시다가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실내 연습장. 여기가 시설이 진짜 굉장히 좋아요. 이게 머신기. 여기서는 웬만하면 변하고 저기서 웬만하면 직구를 치는데 항상 이 그물 안에서 살았죠, 지찬이랑. 이거 뭐지? 안 되겠는데? 투수들이 항상 먼저 이제 몸 풀고 야수들은 저기서 몸 풀고 나가서 이제 또 밖에서 풀고 그 지찬이는 그날 시합 때 안 맞으면 머리를 잡고 일로 들어오죠. 저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일단 제 어깨를 진짜 많이 깨물어요. 방망이가 안 맞으면 시합 중에도 진짜 한 번씩 카메라에 잡히는데 여기를 진짜 깨물어요. 와. 왜 깨물어요? 몰라요. 그냥 깨물어요. 이거 생겼다. 저희 말 돌린 거 봐봐요. 이게 다 사실이니까 말 돌리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저희도 올해 처음 보는데 생긴 거 같네요. 여기다 배트 보관하라고. 이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샌드백 많이 쳤죠? 아니 주먹으로 치면 이제 여기가 다 날아갑니다.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방망이로 여기 많이 치죠. 바로 여기가 타격인 거 같은데? 잘 나왔어요? 네. 감독님, 코치님이 서 계시는 자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수들이 쓰는데 저희 전용 자리 지찬이 키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저도 여기 있네. 여기요. 항상 이 위에 올라가 있죠. 제가 여기, 지찬이는 여기. 못 치고 나오면 항상 얘는 여기서 배터리 탁 놓고 앉아있는 다음에 막 머리 넘기고 화났다가 와서 막 하면서 이제 제 어깨 그때 깨무는 거예요. 맨날 그럼 아니에요. 옆에서 이제 저는 이제 게임을 보면서 이제 뭘 체크하고 있거든요. 체크하고 있다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지치면 화나죠 당연히. 야, 화나는데 왜 그걸 저한테 푸시냐고요. 그래야죠. 하고 해야 돼요. 막 같이. 그냥 하면 돼요. 그죠. 2022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야구장을 소개해드렸는데. 뭐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재미있게 봐주시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야구장에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찾아와 주세요. 예, BCN 때 좀 더 준비 잘해서 캠프랑 준비 더 잘해서 시즌 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